고란까지도 벌벌 떨게 만드는 대제국의 나라 이름이 될 것이다. 대우마마, 그만 누우시지요. 먼저 주무세요, 황후. 나는 누워도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소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래요. 황제도 소근도 모두 먼저 보낸 줄 알았는데 소군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허나 살아있는 내 아이를 나는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소군이 고려로 돌아온다면 영모의 죄를 받을 것입니다. 자식이 있으되 찾을 수 없는 자식입니다. 이 무슨 형벌이란 말입니까? 대우마마, 제가 마마의 자식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까? 저도 배아를 잃고 이제 혼자입니다. 제 어머님도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제가 대우마마를 제 친어머님처럼 모시고 살면 아니 되겠습니까? 황후, 제 돌아가신 어머님이라 여기며 성심을 다해 모실 것입니다. 아니, 부족하더라도 까지 저를 자식으로 여기며 의지해 주십시오. 그래요, 황후. 이제부터 난 황후의 어미입니다. 황후는 내 딸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식이 안 쑤신 일이 없는데다 거기 가져서 손가락 하나 갖다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습니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흐린 날이 있으면 개인 날도 있지 않겠는가? 그보다 어머니가 상처가 걱정했어요. 하루빨리 의원께 모시고 가야 할 텐데. 당장 조장군을 불러온더라.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실건의 조장군을 불러오라 하지 않느냐? 어머니, 이대로 넘어갈 순 없느니라. 나는 고려의 황후였고 현 황후의 어머니니라. 감히 그런 나를 능멸하다니. 저것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구족을 면할 것이다. 아이고, 마마. 마마까지 왜 이러십니까요? 제 오라비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요? 뭐라?
조장군이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조장군은 얼마 전 거란군들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맞아. 그랬었지.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꼴인게야 이게.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게야? 어머니, 내가 왜 이리 되었어? 난 고려의 황후였다. 난 고려의 황후란 말이다. 전 무도한 백성들을 모두 내 앞에 무릎 꿇여라. 나는 황후다. 나는 황후야. 아니, 무슨 일이요? 태아, 목욕 준비를 해두었사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참 반가운 말씀이요. 안 그래도 그간 제대로 씻지를 못하여 불편했었소이다. 갈아입으실 옷이옵니다. 감사하오이다. 아버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오. 하옵고. 아버님께서 폐하의 시중을 들라 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오? 양가의 주수가 어찌 목욕 시중까지 든단 말이오? 폐하, 신의 여식이 폐하를 매시는 것은 신의 가문에 다시 없을 광영이옵니다. 폐하, 전란의 시기에 미력하나마 신의 여식이 폐하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부디 신의 여식을 내치지 마시옵소서, 폐하. 공주의 피난길에 만난 이 여인. 이 여인이 바로 고려 9대왕 덕종과 10대왕 정종을 낳는 원성왕후이다.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는 원성왕후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동생도 모두 현종의 비위로 들였는데 둘째 딸이 원혜왕후로 11대왕 문종을 낳았으며 막내딸 원평왕후는 효경공주를 낳았다. 현종 이후 고려왕의 혈통은 바로 피난길에서 만난 김은부의 핏줄들로 이어진 것이다.